평균 약 36도의 불볕더위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 무더위 속에서도 아름다운 땀방울을 흘리는 기술자들이 있다. 1500도의 뜨거운 화염과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 폭염 속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경기도 여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36도를 육박하는 더운 열기 속에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앞치마에 팔토시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데. 게임에서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몸에 열기가 닿으면은 더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으니까 그래서 이제 껴입는 거죠. 더운 공기를 내뿜으며 새빨갛게 솟아오르는 불길. 보기만 해도 땀이 흐를 지경. 여기는 유기 그릇 아시죠? 못 그릇. 그거 만드는 공방입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유기.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 집안에서만 사용했던 전통 식기로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높이 사고 있다. 유기를 만들기에 앞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작업이 있다는데. 유기 그릇에는 구리와 주석이 합금이 돼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리 78%, 주석이 22%, 그 22% 주석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무게를 달고 있어요. 물건에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합금의 비율이 생명.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도 비 오듯 흐르는 땀을 훔치며 견뎌낼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엄청. 네, 날이 너무 더우니까. 더운 데다가 더 뜨거운 불을 떼고 있으니까. 그래서 덥죠.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만드는 유기인 만큼 배압 비율이 완벽해야 유기 특유의 색을 살릴 수 있다. 하루에 녹일 수 있는 양이 한 3톤 정도? 뭐 최대한 이제 많이 녹였을 때 3톤 정도 됩니다.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융이로 앞에서 거의 2시간가량을 버텨내야 하는 작업. 금세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린다. 융이 작업 후 드러난 시뻘건 샘물의 모습. 도가니로 샘물을 퍼낸 뒤 네모난 틀에 채워넣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틀에 붙는 이유가 뭔가요? 융을 작업할 때 이거를 깨서 쓰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용의로 주변의 온도는 약 50도. 샘물 굳히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땀범벅이다. 물이라도 한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잠깐이든 뭐. 이제 본격적으로 유기 제작에 나설 차례. 오늘은 샘물을 거푸집에 부어 만드는 주물 유기 작업이 있다는데. 물건이 나오기 전에 최고 먼저 하는 첫 단계가 이 주물 주조 작업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듯 가장 바탕이 되는 주물 주조 작업 또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작업. 근데 그릇을 만드는 원형 틀에 모래를 채워넣는다? 해염전. 그래서 이 그게 갖고 오는 겁니다. 소금기가 많이 없고 한 50% 나간 상태. 잘 다져줄수록 보다 더 정밀한 형태의 유기가 탄생한다고. 해물이 방치나 녹으로 봉과 주석이 배합된 재료가 들어가면 부드럽게 들어가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고수해온 전통 방식. 그 속에 지혜가 숨어있다. 모래로 만든 형틀은 후에 샘물을 부었을 때 유기의 형태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한 번 쓴 형틀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은 거의 하루 종일 반복된다. 하루에 20개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그것도 부지런히 해야지 20개 만들죠. 뜨거운 불길은 유기를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 이제 불길 앞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법을 터득했다. 30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게 내 직업이다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뭐 더운 것도 참을 수 있고. 샘물의 온도를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데 약 1000도에서 1300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온도가 안 맞으면 기포가 생겨가지고 불량 처리가 되죠. 이제 공들여 만든 샘물을 거푸집 주입구에 부어주는데 일정 시간 굳힌 뒤 샘물이 흐르도록 연결한 무집을 깨면 드디어 유기의 모양이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바로 견고한 유기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작업이 남은 것인데. 주물에서 나온 물건들은 아주 쉽게 깨지거든요. 강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질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열처리 하는 겁니다. 쇠의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담금질 작업. 고온에 달군 유기를 찬물에 담가 금냉시킨다. 유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인 만큼 담금질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데, 담금질을 한 그릇의 경우 망치로 세게 몇 번 내리쳐도 끄떡없는 반면, 담금질을 하지 않은 경우 망치질 한 번에도 두동강이 나버린다. 주석이 20% 이상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재료가 취약해져요. 되게 이제 쉽게 유리처럼 이렇게 부서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안 써요. 굳이 다루기 까다로운 주석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완성했을 때 드러나는 특유의 오묘한 빛깔 때문. 이것이 바로 전통 유기만의 매력이다. 천년의 역사를 넘어 현대에 맞게 그 모습도 쓰임새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유기. 먹기에도 굉장히 아름답죠. 황금색도 아니고 은색도 아니고 그 이제 중간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오묘한 영롱한 아름다움이죠. 고유의 영롱하고 고풍스러운 빛깔 덕분에 현대에도 여러 용도와 상황에 맞게 애용되고 있다.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인데, 잔집 건너 한 집이 쓸 수 있도록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하고 싶어요. 무더위와의 사투를 벌이는 또 다른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 각가지 장비들을 꺼내놓고 무언가 준비하는 한 남자 발견. 비둘기 퇴치하러 가요. 비둘기 퇴치 공사. 비둘기 퇴치요? 예. 어디 비둘기를 퇴치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가보시면 많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아파트 곳곳은 비둘기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렸는데. 아파트 에어컨 넣는 그 공간에 비둘기가 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보고 저 청소해드리고 난 비둘기가 못 오게끔 퇴치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안에 한번 상태 한번 보고 바로 네. 작업 진행해드릴게요. 네. 네. 과연 상태는 어떨까? 비둘기가 와가지고 아유 참. 본격적으로 창문을 열고 상태 점검에 나서는데, 실외기 곳곳에 묻은 비둘기 배설물과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이물질들. 2층까지 장악한 비둘기의 냄새까지 더워도 창문을 열기가 힘들 정도. 인테리어 새로 하신 집인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오염되고 막 지저분해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게요. 비둘기가 와가지고 막 벌레도 많이 생기고 너무 지저분해요. 신속히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큰 이런 이물질들, 배설물들 이제 굳어가지고 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산업용 청소해가지고 아래 떨어지지 않게끔 흡입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먼저 산업용 청소기로 베란다 곳곳 작은 틈에 들어간 비둘기 흔적까지 꼼꼼히 빨아들이는데, 타오르는 햇볕 아래로 몸을 내놓고 하는 작업인 만큼 어느새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아유, 엄청 덥다. 더군다나 올여름은 뭐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실감 나요. 내리쬐는 땡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저것 꼼꼼히 청소를 해주는데, 첫 번째 작업을 마친 뒤 갑자기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안쪽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도 묻어있는 게 있으니까 외부에도 묻어있는 것들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니까. 오로지 외줄에만 의지해 고공 10m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단신이 발을 디딜 공간만 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한시라도 놓쳐선 안 된다. 외부 상태는 그 양호한 편이에요. 이쪽, 여기 이쪽에 앞쪽하고 그다음에 환풍구 앞쪽에 그쪽만 빼놓고 나면 나머지 양호한 편이에요. 무섭진 않으신가요? 저도 무섭죠, 사람인데. 근데 이제 경험하고 그다음에 하기 전에 이런 안전장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갖추고 하니까. 오래되어 잘 세척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기나긴 연구 끝에 알아낸 특수한 고농축 세제로 말끔히 지워준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폼들이, 거품들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면서 그런 아까 불순물하고 먼지를 같이 잡고 끌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더욱 확실한 세척을 위해 스팀 세척과 고압 세척,
그리고 남아있는 냄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주는데. 아이고, 뽀얗게 해놓으셔서 고마워요. 고생하셨어. 아유,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언제 그랬냐는 듯 반짝반짝 윤기까지 뽐내며 새롭게 재탄생. 고마워. 청소 다 끝났고요. 비둘기 퇴치시고 딱 다 설치해드린 다음에 소독까지만 하면 되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귀소 본능이 있는 비둘기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버드 스파이크 설치 작업. 비둘기 몸집 특성상 폭이 5cm 미만이면 착륙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촘촘히 설치한 버드 스파이크. 이것 또한 고된 연구 끝에 터득한 기술자만의 노하우란다. 저는 자부심을 갖고 이 업계에 제가 있는 한은 우리나라 최고, 그다음에 세계 최고가 되는 비둘기 퇴치업체가 되는 게 저는 제 꿈입니다. 펄펄 끓는 온도 속에서도 그 자부심과 열정을 잃지 않는 기술자들. 오늘의 땀방울은 누군가의 행복과 희망이 될 것이다.